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JHS에서 제작이 되는 3시리즈 네. 제품을 추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HS에서 제작이 되는 3시리즈 오버드라이브. 네. 이름들이 3시리즈, 그러니까 3시리즈라는 게 앞에 붙고요. 그 다음에는 컴프레서, 오버드라이브 이렇게 정직하게 갑니다. 네. 뭔가 굉장히 이름까지도 군더더기를 다 털어낸 느낌이 좀 강합니다. BMW 3시리즈를 따라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5시리즈도 나올까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JHS 3시리즈 오버드라이브 페달은 직관적인 디자인과 넓은 범위의 오버드라이브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페달입니다. 부스터로의 사용이나 투명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진공관 앰프의 크랭크업된 사운드까지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네요. 볼륨, 바디, 드라이브의 단순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개인 토글 스위치는 컴프레싱된 드라이브와 크런치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연주자의 피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보시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 페달 전체의 볼륨을 제어합니다. 바디, 이펙트의 톤을 제어하고요. 드라이브,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개인 토글, 다양한 개인 유형에 대해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며 다운은 더 포화되고 약간 낮은 볼륨으로 압축된 사운드를, 업은 볼륨이 높을수록 더 개방적이고 바삭바삭한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 역시나 기존에 보아왔던 3시리즈처럼 노브 3개, 토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깔끔한 디자인. 저는 약간 이런 걱정도 됩니다. 얘로 싹 다 보드를 짰을 때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방심하면 잘못 밟는 거죠. 페달을 잘못 밟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외관에서 여기 제품명이 적혀 있긴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보거나 작게 적혀 있기 그래서 때문에. 뭐 제 생각엔 여기 일부러 비워둔 게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하라고 괜찮네요. 네.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일단은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자. JHS 드라이브 페달의 그 질감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연주를 하면서 은총 씨가 아까 앞서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신발 같은 경우도 나이키 같은 경우도 뭐 에어포스 같은 경우도 이제 흰색으로 올흰 제품이 나오지만 이 수시 마크라든지 밑에 소울 같은 거를 바꾸면서 색상을 바꾸면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가잖아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구입을 했을 때 이 페인팅을 할 수 있는 뭔가 키트를 같이 넣어주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자막 처리를 할 수가 없고 JHS 본사 쪽에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버드라이브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량을 한번 많이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넓은 레인지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토글 스위치가 밑에 설정이 됐으니까 약간 컴프가 걸린 듯한 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동일한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위로 와 피크 뜨네요. 볼륨이 너무 커서 네, 볼륨이 피크가 뜹니다 지금.
간당간당하네요. 좀 더 줄일게요. 네. 이거 소리 진짜 좋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연주하는 방식이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하면서 쓰겠지만 저는 이 토글 스위치를 그냥 위로 걸어놓고 저도 연주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토글 낮추고요. 톤을 깎고 로우 게인을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HS가 이 기타리스트들이 좋아하는 그 엣지 포인트라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칠 때 이게 손맛이 정말 좋습니다. 좀 약오르네요. 왜냐면은 뭐 하나 좀 걸렸으면 좋겠어. JHS에서 만든 제품들 중에서 와 이건 진짜 아닌데라는 거 하나 걸렸으면 좋겠는데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연주자의 그 니즈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는 네. 브랜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 시리즈가 과연 이 이펙터 시장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물론 이제 연주자들이 원하는 이펙터를 사는 거지만 저는 이런 움직임 특히나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JHS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이거든요. 합리적인 가격에 멋진 사운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연주자들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펙터를 제작하는 제작자들의 몫이기도 해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JHS가 큰 일을 해냈다. 네. 뉘앙스에 반응하는 이 연주자의 뉘앙스에 완벽하게 반응하는 드라이브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3시리즈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총 씨 먼저 3시리즈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 너무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 그 이펙터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생각했던 게 이거 이펙터 가격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이 하이엔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티크라고 하면은 몇 개 브랜드 떠오르지 않을 때 이제 쪼틱, 풀톤 요 두 개가 양대산맥으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살짝 건너온 프로비던스 뭐 요렇게 그냥 근근히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많은 수많은 이펙터 회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포지셔닝을 이제 정립하고 우리는 무조건 고성능, 고퀄리티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핸드메이드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막 가격도 올라가고 그때부터는 뭔가 너도나도 뭐 비싼 이펙터여야지만 좋은 거라는 것처럼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펙터가 소리가 구리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로 왔어요. 가격이 비싼 거는 기본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펙터가 이런 가격이구나 했는데 사실 이게 원래 정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가격대도 이렇게 좋은 소리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저는 되게 반갑고 특히나 오버드라이브 페달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게 선택하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오버드라이브 뭐 이게 맞아요. 이게 딱 오버드라이브예요. 오버드라이브고 우리가 이제 원했던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했던 가격을 제공하는 이게 진짜 오버드라이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9 네. 오 9.9점 네 높은 점수를 받아 이거는 이런 점수 받아도 되죠. 네 이 JHS의 사운드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디자인 저는 뭐 덜어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브랜드의 어떤 이펙트 디자인보다도 우수하다라고 네.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아까 은총 씨가 팁을 주셨던 대로 이 위에다가 자신의 커스터마이징도 네. 가능할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갖춘 시리즈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3시리즈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